물권 변동이 나오는데요. 일단 개설 나와 있고 권리자로부터 취득이 나와 있는데 기본적인 생각은 동산의 물권의 변동도 우리 민법은 형식주를 취하기 때문에 점유를 이전하면 인도라면 물권이 변동된다는 내용이 나오고요. 오른쪽에 보시면 인도해가지고 인도의 종류가 나와요. 이 부분은 개념입니다. 개념. 무슨 말인지만 알면 돼요. 중요한 건 아니고. 일단 현실의 인도라는 것은 진짜 주는 겁니다. 뭐 설명드릴 게 없고요. 그 다음에 간이 인도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간이 인도라는 것은 뭐냐 하면 양수인이 이미 점유하고 있을 때 인도 방법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갑이 카메라 동산을 가지고 있는데요. 을에게 빌려줬어요. 그래서 을이 동산을 점유하고 있는데 써보니까 좋아요. 그래서 야 이거 나한테 팔면 안 되겠니? 그랬더니 갑이 좋대요. 그래서 이거를 매매하기로 했어요. 그러면 갑에서 을로 소유권이 넘어가려면 갑이 을에게 뭘 해줘야 되냐면 인도를 해줘야 된다. 그래서 굳이 이것을 대받아서 줄 필요는 없겠죠. 만약에 받을 사람 양수님이 점유하고 있을 때는 이제부터 그 카메라는 네 거다라는 의사 표시만으로 인도가 이루어지는데 이게 뭐죠? 간이 인도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점유 계정은 양도인이 계속 점유하게 되는 인도 방법을 말합니다. 갑이 카메라를 가지고 있는데요. 을이 와가지고 카메라를 팔래요. 갑이 안 판다는 거죠. 왜안 파냐 그랬더니 야, 이마 좀 있으면 동계올림픽이고 얼마나 내가 카메라 쓸 일이 많은데 내가 너한테 카메라를 파냐라고 했더니 을이 갑에게 어떤 제안을 하냐면 네가 나한테 카메라를 팔면 내가 너한테 올림픽 기간 동안 한달 동안 빌려주겠다라고 해요. 그래서 갑이 어떻게 해요? 좋다 그랬죠. 팔았으니까 인도해주고 빌렸으니까 돌려받고 그럴 필요는 없다는 거죠. 내가 너하고 매매했지만 한달 동안 빌렸다라는 계약만 있으면 양도인이 계속 점유하더라도 인도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게 되는데 이게 뭐죠? 점유 계정이라고 합니다. 어디 가셨어요? 전화 주신 거네. 그 다음에 세 번째, 목적물 반환 청구권의 양도죠. 요거는 뭐냐면 제3자가 점유하고 있을 때 인도 방법입니다. 요런 얘기죠. 갑이 카메라를요, 병에게 대여해 줬어요. 그래서 병이 카메라를 현재 점유하고 있는데, 을이 나타나서 카메라를 팔래요. 그래서 갑이 좋다 해서 갑이 을에게 카메라를 팔기로 했거든요. 근데 얘가 좀 싸가지가 있고 착한 놈이면 받아다가 주겠죠? 이게 뭐예요? 현실의 인도인데, 이 자식이 을한테 뭐라 그러냐면, 네가 가서 받아 그런단 말이죠. 그럼 을은 실질적으로 무엇을 받은 것은 아니죠? 카메라를 받은 것은 아닙니다. 병한테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무엇을 받게 된 거죠? 반환 청구권을 넘겨받은 거죠. 이렇게 제3자가 점유하고 있을 때는 무엇만 넘겨주더라도요, 반환 청구권만 넘겨주더라도 인도가 이루어지는데, 이거 우리가 반환 청구권의 양도라고 합니다. 다시 한 번요, 특징을 기억하시면 돼요. 간이 인도가 뭔가요? 받을 사람이 양수인님이 점유하고 있을 때 인도 방법입니다. 점유 계정은 뭐죠? 인도했는데도 불구하고 양도인이 계속 점유하기라는 인도 방법이 뭐죠? 점유 계정이고요. 목적물 반환 청구권 양도는 양도인도 양수인도 아닌 제3자가 점유하고 있을 때 인도 방법이 뭐죠? 목적물 반환 청구권 양도입니다. 따라서 요네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인도를 하게 되면
동산에 관한 물권이 변동되게 되는데 한 장을 넘겨보시면 이제 뭐가 나오냐면 무권리자로부터 취득해서 선의취득이 나옵니다. 참고로 우리는 공인중개사 시험이기 때문에 동산에 대해서는 시험 문제를 거의 안 내요. 거의 안 낸다는 말은 낸다는 얘기입니다. 거의 안 된다는 말은 40문제 중 한 문제가량은 낼 수도 있다는 얘기고요. 보통 이제 만약에 동산에 대해서 시험 문제를 내게 되면 지금 보려고 하는 선의 취득을 시험 문제를 내는 게 일반적이고요. 나오면 막 사람들 되게 싫어하긴 하는데 그래도 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정리할 겁니다. 일단 내용을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요거죠. 그리고 저번 주였지만 우리 민법은 부동산 등기에 대해서는 공신의 원칙 인정하지 않아요. 동산의 점유에 대해서는 공신의 원칙을 인정하고 있고요. 동산의 점유에 관한 공신의 원칙을 우리가 지금 배우려고 하는 선의 취득인데 이런 공신의 원칙의 주된 목적은 뭐냐면 거래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다. 이게 먼저 결론입니다. 실제로 문제를 풀 때도 요 과제 푸는 겁니다. 우리는 부동산 등기에 대해서는 공신의 원칙 인정하지 않고요. 동산의 점유에 대해서만 뭘 인정합니까? 공신의 원칙을 인정하는데 그게 뭐죠? 선의 취득이고요. 선의 취득, 공신의 원칙은 무엇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죠? 거래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자, 법조문을 볼게요. 249조입니다. 평온, 평화스럽게 이런 말입니다. 공연하게는 공개적으로 이런 말이에요. 평온, 공연하게 동산을 양수한 자가 선의이며 과실 없이 그 동산을 점유하는 경우에는 양도인이 정당한 소유자가 아닌 때에도 즉시 그 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는데 이걸 우리가 선의 취득이라고 합니다. 뭔 개소리인가 싶죠, 그죠? 이런 얘기입니다. 갑이라는 사람이 카메라를 가지고 있는데요. 을에게 빌려줬어요. 그래서 을이 요 카메라를 빌려서 점유하곤 있지만 실제로 을은 소유자가 아닌 뭐죠? 무권리자인 거죠. 이해되시죠? 근데 을이 집 카메라도 아니면서 병한테 팔았어요. 그러면 이 병을 우리가 뭐라 하냐면 양도인이라고 하는 거죠. 병이 뭐가 돼요? 양수인이 되는데 을이 병과 매매계약을 하고 병으로 을로부터 임도가 이루어져서 양수인이 점유를 취득했는데 이때 양수인의 점유가 선의이고 평온하고 공연하고 무과실이라면 을이 뭐가 아니더라도요 소유자가 아니더라도 양수인 병은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데 이러한 제도가 뭐죠? 선의 취득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49조 평온 공연하게 동산을 뭐한 자죠? 양수한 자가 누구죠? 병입니다. 선의이며 과실 없이 그 동산을 점유한 경우 양도인이 누구죠? 을이죠. 정당한 소유자가 아닌 때에도 즉시 그 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게 뭐죠? 선의 취득이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여기다 이제 살을 좀 붙이면 돼요. 첫째, 선의 취득할 수 있는 카메라와 같은 동산에 대해서만 선의 취득할 수가 있고요. 부동산에 대해서는 선의 취득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선의 취득은 공신의 원칙인데 우리 민법은 동산에 대해서만 뭘 인정해요? 선의 취득을 인정해요. 부동산에 대해서는 무엇을 인정하지 않습니까? 선의 취득, 공신의 원칙 인정하지 않아요. 과거에 이런 게 한번 시험에 나왔어요. 갑이 을과 만나가지고 하지도 않은 매매를 한 것처럼 가장해서 갑이 을에게
등기를 해줬고 을이 또다시 병과 매매 계약을 하고 등기를 해줬더니 병은 요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선의 취득한다. 그럼 뭐예요? X예요. 이걸 왜 틀리게 되냐면 병은 선이면 물론 뭘 갖게 돼요? 소유권을 갖게 되죠. 근데 문제는 선의 취득이라는 말은 선이면 소유권을 갖는다는 얘기가 아니라 동산의 점유에 관한 공실원식, 특별한 뭐죠? 제도고요. 이 선의 취득은 뭐에 대해서만요? 동산에 대해서만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시험 문제 나왔을 때 막 말이 많았어요. 아이 무슨 선이면 소유권을 취득하는데 이게 왜 X냐라고 막 난리난 거죠. 근데 그분들은 뭘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선의 취득이 뭐예요? 특별한 제도고 뭐에 대해서만요? 동산에 대해서만 인정되는 특별한 제도지 선이면 소유권을 갖는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것을 까먹고 있는 거죠. 조심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선의 취득은 동산에 대해서만 할 수가 있는데 문제는 동산 중에서도 등기, 등록 제도가 따로 마련되어 있는 동산 뭐 자동차다, 선박이다, 중장비다 이런 것들은 선의 취득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선의 취득은 공신원칙, 우리 민법은 동산의 점유에 대해서만 뭘 인정해요? 공신의 원칙을 인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양도인은 무권리자지만 반드시 점유를 해야 되고요. 또 병도 을로부터 인도받아서 반드시 점유를 취득해야 되는데 인도 방법이 총 몇 가지가 있냐면 네 가지가 있는데 뭐는 안 되냐면 점유 계정은 안 된다. 다시 말하면 점유 계정 방법으로 인도받더라도 뭐 할 수는 없습니까? 선의 취득할 수는 없습니다. 요것 때문에 이걸 우리가 개념을 정리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네 가지 인도 방법 중에 현실의 인도, 간인도, 목적물 반환 청구권 양도로서도 뭐 할 수 있어요? 선의 취득할 수 있어요. 뭐만 안 됩니까? 점유 계정은 안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그다음에 을에서 병으로 넘어올 때 매매와 같은 거래가 존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선의 취득은 공신의 원칙이 있고 공신의 원칙은 무엇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죠? 거래의 안전을 보호하는 제도니까 보호해야 할 만한 뭐가 있어야 돼? 거래가 있어야 되고요. 따라서 만약에 을에서 병으로 넘어올 때 상속으로 넘어왔다면 뭐는 안 돼요? 선의 취득은 안 됩니다. 상속은 뭐가 아니에요? 거래가 아니잖아요. 동의하시나요? 그죠? 을에서 병으로 넘어오게 된 이유가 뭐라면요? 상속이라면 병은 그 물건을 뭐 할 수는 없습니까? 선의 취득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상속은 뭐가 아니에요? 거래가 아니기 때문에. 동의하시죠? 그 다음에 을이 병에게 카메라를 증여했어요. 선의 취득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지금 을이 갑한테 빌린 카메라를 병한테 뭘 했어요? 증여했어요. 선의 취득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을 것 같죠? 그죠? 있다. 왜냐하면 증여도 뭐이기 때문에? 거래이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거래가 꼭 유상이어야 되는 건 아니에요. 따라서 매매와 같은 유상거래뿐만 아니라 증여와 같은 무상거래도 뭐 할 수 있어요? 선의 취득할 수가 있고요. 항상 우리 시험 문제는 뭐죠? 상식적이지 않은 것 같은데 치중하고 있으니까 주의하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을에서 병으로 넘어올 때 아무런 흠이 없는 뭐여야 되냐면 유효한 거래여야 돼요. 왜냐하면 선의 취득은 공신의 원칙이고 공신은 원칙은 무엇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죠? 거래의 안전을 보호하는 제도니까 거래 자체가 뭐 해야 돼요? 유효해야 돼요. 이미 거래 자체가 무효거나 취소할 수 있다면 굳이 그 거래 안전을 보호할 필요가 없는 거죠? 보호할 필요가 없는 거고 따라서 선의 취득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 병도 양수인도 인도받아서 점유를 취득하는데 이 점유는 선의, 평원, 공연, 무가시인데 이거 좀 이따 배울 건데 이 세 가지에 대해서 병은 추정을 받기 때문에 스스로 입증할 필요는 없지만
무과실은 추정되지 않으므로 스스로 뭘 해야 돼요? 입증을 해야 된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선의 취득할 수 있는 물건은 소유권뿐만 아니라 질권도 선의 취득할 수 있다는 거 하나 좀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선의 취득할 수 있는 물건은 두 가지인 거예요. 소유권과 질권. 질권하면 뭐가 떠올라야 된다고요? 전당포. 그죠? 그럼 이렇게 된 거죠. 을이 갑으로부터 빌린 카메라를 전당포에다가 잡혔어요. 그러면 병은 소유권을 선의 취득하는 게 아니라 무엇을 선의 취득하는 거죠? 질권을 선의 취득하게 됩니다. 따라서 선의 취득할 수 있는 물건은 소유권과 질권 두 가지입니다. 이 정도만 정리하시면 돼요. 끝입니다. 그래서 우측에 보시면 선의 취득의 요건에서 목적물에 관한 요건 동산에 한한다. 다만 가 등기 등록으로 공시되는 동산은 뭐 할 수 없어요? 선의 취득할 수가 없고요. 나본이 나오는데 금전은 동산이긴 한데 아주 특수해요. 금전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일단 결론은 선의 취득의 대상이 아닌데 왜냐하면 빌린 돈은 자기 거니까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을이 갑한테 카메라를 빌렸어요. 누구 거예요? 갑 거죠. 근데 을이 갑한테 현금 100만 원을 빌렸어요. 누구 거예요? 을 건 거예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죠? 다시 말하면 다른 물건은 빌렸으면 내 게 아니라 뭐죠? 빌려준 사람 건데 돈은 빌리면 내 건 거예요. 그래서 돈은 금전은 있는 곳에 뭐가 있는 거냐면 소유권이 있으니까 빌린 돈으로 술 처먹든 빌린 돈으로 미술 닦든 갑이 뭐 할 바가 아니에요. 신경 쓸 바가 아니니까 병은 항상 소유권을 갖게 되고요. 금전을 원칙적으로 선의 취득할 수가 없습니다. 4번 수목의 집단 입도가 뭐냐면 도자가 벼도자입니다. 서 있는 벼 이런 얘기예요. 미분리 과실 부동산이죠. 부동산은 뭐 할 수 없어요? 선의 취득할 수가 없습니다. 4번 증권적 채권에서 이것도 선의 취득이 대상이 되지 않고요. 넘겨보시면 4번 양도가 금지되어 있는 물건 선의 취득은 무엇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까? 거래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니까 거래 자체가 금지되어 있는 물건은 뭐 할 수 없어요? 선의 취득할 수가 없고요. 4번 부동산 등기에 의하여 공시되는 동산은 선의 취득할 수가 있는데 이건 나중에 제가 설명드릴 거예요. 그 다음에 양도인에 관한 요건 가와 나 간단하죠. 무권리자지만 반드시 뭘 해야 돼요? 점유를 해야 되고요. 3. 양수인에 관한 요건 양수인도 인도받아서 점유를 해야 되는데 선의 평원 공연 무과실로 점유하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세 가지는 뭐가 돼요? 추정되기 때문에 입증할 필요는 없지만 무과실은 추정이 안 되기 때문에 스스로 뭘 해야 돼요? 입증을 해야 됩니다. 우측에 4번 거래 행위에 관한 요건에서 가 거래 행위가 존재하고요. 4번 거래 행위가 뭐 해야 돼요? 유효해야 된다. 다시 말하면 유효한 거래이어야 하고요. 넘겨보시면 선의 취득의 효과에서 양수인은 소유권과 질권을 뭐하게 돼요? 선의 취득하게 됩니다. 까지 다 했습니다. 그 다음 이제 도품 유실물인데 제가 지금 시작하면서 을이 갑의 카메라를 빌려서 팔아먹었다 그랬죠? 훔쳐서 팔아먹었으면요. 이걸 우리가 도품이라고 합니다. 아니면 갑이 잊어버린 것을 주워서 유실물을 팔아먹었다면 어떻게 될 것이냐 문제인데 일단 도품이든 유실물이든 병이 요건을 갖추면 소유권과 질권을 선의 취득할 수 있다는 점은 마찬가지인데 달라지는 것은 갑이 병에게 2년 내에 반환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자, 도품이고 유실물이라면 몇 년 내에요? 2년 내에 반환을 청구하는 것이 뭐죠? 가능한데 유의하실 것은 2년 내 반환을 청구할 때는 요 양수인에게 뭐 대가 같은 거 변상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병이 구입한 곳이 좀 믿을 만한 곳이었어요. 예를 들어서
공개 시장에서 구입하거나 아니면 동종의 물건을 판매하는 상인으로부터 구입했거나 아니면 경매로 구입한 경우에는 대가 변상을 해야지만 반환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법조문만 기억하시면 되는 거거든요. 좌측에 250점입니다. 전제 경우에 그 동산이 도품이나 유실물인 때에는 피해자 또는 유실자는 도난 또는 유실한 날로부터 몇 년 내죠? 2년 내에 그 반환을 청구할 수가 있다. 그러나 도품이나 금수시물이 금전일 때 물론 그렇지 않고요. 251조죠. 양순이 도품 또는 유실물을 경매나 공개시장에서 또는 동종류의 물건을 판매하는 상인에게서 선의로 매수한 때에는 피해자 또는 유실자는 양수인이 지급한 대가를 변상하고 그 물건의 반환을 뭐 할 수 있어요? 청구할 수가 있다. 다시 말씀드리면 병이 선의 취득한 물건이 도품이거나 유실물이면 갑은 병에게 2년 내에 뭐 할 수 있습니까? 반환 청구할 수가 있고요. 반환 청구할 때는 대가를 변상할 필요가 없는 것이 원칙이지만 병이 그 물건을 구입한 것이 믿을 만한 것, 경매, 공개시장, 동종류의 물건을 판매하는 상인으로부터 구입한 경우에는 뭘 해야 됩니까? 대가를 변상해야 된다는 것까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끝이죠. 자, 한 장을 넘겨보시면 대표예제가 나옵니다. 선의 취득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번 타인의 살림을 자기의 것으로 잘못 알고 벌채하는 경우에는 선의 취득에 적용이 없다 옵니다. 왜냐하면 선의 취득은 공신의 원칙이고 거래의 안전을 보호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 거래가. 아무리 눈 씻고 찾아봐도 뭐가 없습니까? 거래가 없습니다. 지가 나무를 자른 거죠. 따라서 선의 취득이 인정되지 않고요. 2번 양수인은 평온 공연 선의 무과실로 양수하고 이를 점유하여야 하는데 판례는 양수인의 무과실 이를 추정하지 않는다. 맞죠? 3번 양수인은 점유를 취득하여야 하는데 그 점유 유형에는 점유 계정도 포함한다는 것이 판례이다. X다. 인도 방법 중에 뭐는 안 됩니까? 점유 계정은 안 됩니다. 답은 4번이죠. 3번이죠. 4번. 선의 취득에 의하여 취득할 수 있는 동산 물권은 두 가지입니다. 소유권과 뭐죠? 질권이고요. 5번. 무상으로 선의 취득하더라도 취득자가 원권리자에 대해 부당 이득 반환 의무를 지지 않는다는 질문은 맞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증여받은 것도 거래니까 병이 뭐 할 수 있어요? 선의 취득할 수가 있고요. 그 말은 갑은 병에게 뭐 할 수 없어요?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는 입장이고 네가 꽁꾸로 받았으니까 부당이득으로서 반환해달라고도 뭐 할 수 없어요? 선의 취득할 수가 없다는 얘기니까 5번은 뭐죠? 맞는 질문이고 주의하셔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증여받은 사람도 뭐 할 수 있습니까? 선의 취득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7절 임목등기와 뭐가 나오죠? 명인방법이 나옵니다. 자, 우리가 대외적으로 권리자임을 보여주는 방법을 공시방법이라고 하고 부동산은 등기, 동산은 점유를 공시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요 두 가지만으로는 완벽하지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가장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농작물이죠. 갑이라는 사람이 자신의 땅에다가 배추씨를 뿌려가지고 배추가 몽골몽골 기어 나와 있는 상태인데 을이라는 상인이 나타나가지고 아직 수확기가 안 된 이 배추밭의 배추를 통째로 자기한테 팔래요. 우리가 밭대기라고 하고요. 보통 우리가 뭐죠? 매매인 거죠. 그러면 이 배추밭의 배추가 갑에서 을로 소유권이 넘어가려면
동산이면 인도해 주면 되고요. 부동산이면 이전 등기를 해 주면 되는데 배추밭에 배추는 동산이에요, 부동산이에요? 부동산이죠. 그죠? 근데 뭐 할 수 없어요? 등기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 두 가지만으로는 모든 것을 다 뭐 할 수 없어요? 카바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판례는 두 가지를 제외한 기타 나머지 공시 방법, 대외적으로 권리자임을 보여주는 방법을 하나 인정하고 있는데 이걸 우리가 명인 방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명인 방법이라는 것은 나머지 개념이에요. 등기와 점유를 제외한 공시 방법. 등기와 점유를 제외하고 대외적으로 권리자임을 보여주는 방법을 우리가 뭐죠? 명인 방법이라고 하고요. 따라서 어떤 방법이든지 자신이 권리자임을 대외적으로 뭐하고 있으면 돼요? 보여주고 있으면 돼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뭐죠? 팻말 같은 걸 세우는 거죠. 을꺼 이렇게 적어놓으면 이 배추밭의 배추가 을의 소유임을 대외적으로 뭐하게 돼요? 보여주게 되고요. 이 팻말이 대표적인 뭐죠? 명인 방법입니다. 근데 문제가 있어요. 뭐냐면 수목이죠. 배추밭의 배추처럼 수목도 뭐죠? 부동산이기 때문에 명인 방법을 통한다면 토지와 분리된 독립된 부동산으로서 뭐 할 수 있어요? 거래할 수가 있는데 문제는 수목은 나무는 팻말보다 뭐가 더 오래 가요? 나무가 더 오래 간다는 거죠. 팻말 같은 경우는 한 1년만 지나도 뭐죠? 색이 반하잖아요. 그래서 이 수목의 경우에는 명인 방법이 완전한 공시 방법이 되지 않기 때문에 특별법을 만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임목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수목의 집단에 대해서는 뭐 할 수도 있냐면 등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농작물과 달리 수목에 대해서는 명인 방법으로도 거래할 수 있고 임목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뭐 할 수 있어요? 등기를 통해서 거래할 수도 있는데 주의하실 것은 명인 방법은 완전한 공시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고요. 명인 방법을 통해서 저당권을 설정할 수가 없고요. 요 임목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등기했다면 요 수목에 대해서 완전한 공시 방법이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소유권을 이전할 수도 있고 저당권도 설정할 수 있다는 거 주의하시 바라고 아주 시험에 명인 방법을 통해서 저당권을 설정할 수 없다는 건 아주 시험에 잘 나옵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자고요. 명인 방법을 통해서 양도담보 설정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양도담보가 뭐죠? 소유권을 이전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담보가 뭐죠? 양도담보고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다면 어떤 물건도 다 뭐 할 수 있어요? 양도담보 설정이 가능하다고 했죠. 그러면 명인 방법을 통해서 뭘 이전할 수 있어요?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다면 양도담보도 설정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명인 방법으로 저당권을 설정할 수는 없지만 무엇은요? 양도담보는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8절 해가지고 물권의 소멸이 있죠. 1번 목적물이 멸실되면 물권이 소멸되고요. 물론 목적물의 물건의 멸실로 인한 물권의 소멸은 법률행위에 의한 물권 변동이 아니니까 뭐 할 필요 없죠? 등기할 필요가 없고요. 넘기셔서 2번 소멸시효인데 일단 물권 중에서 소멸시효 걸리는 물권은 용익물권뿐입니다. 그래서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만 소멸시효 걸리게 되고요. 기간은 20년입니다. 20년. 그 다음에 이것도 법률행위에 의한 물권 변동이 아니기 때문에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순간 물권이 뭐하게 돼요? 소멸되게 되고 말소 등기가 필요 없는 거죠. 3번 물권의 포기가 나오죠. 소유권, 점유권의 포기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소유권, 점유권 이외의 권리의 포기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입니다. 다시 말하면 물권의 포기는
단독행위 법률행위므로 뭘 해야 돼요? 등기를. 따라서 말소 등기 등을 해야지만 비로소 물권이 소멸되게 된다는 거 주의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 우측에 혼동해가지고 대단히 뭐죠? 중요한 게 나옵니다. 일단 우리 교재가 좀 자세히 설명이 나왔는데 교재 읽지 마세요. 왜냐하면 이 혼동 부분은 반드시 사례 문제로 나와요. 그러니까 사례 문제가 나오면 문제가 어떻게 해요? 복잡하니까 문제를 풀려고 하는 그 도구도 간단하게 기억하셔야 되고요. 문제 자체가 복잡한데 뭐까지 푸는 도구까지 복잡하다면 문제를 손도 못 대요. 그래서 이거는 간단하게 정리할 거고요. 간단하게 정리하는 것만으로 충분히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273페이지 오시면은 대표예제가 있죠. 그죠? 요 설명드리고 대표예제를 풀어 볼 거예요. 일단 개념부터 말씀드리면 혼동이란 말이 이런 겁니다. 한 사람에게 두 개 이상의 권리가 존재하고 있어요. 요 두 개 이상 권리가 있는데 둘 중에 쓸모없는 거, 불필요한 것은 자동으로 소멸되게 되는데 요걸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혼동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전세권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중복해서 그 건물의 소유권을 갖게 됐다면 굳이 전세권까지 뭐 할 필요 없어요? 가지고 있을 이유는 없으니까 소유권을 취득하는 순간 전세권은 자동으로 소멸되는데 이걸 우리가 뭐죠? 혼동이라고 합니다. 그럼 역으로 말하면 두 개 이상 권리가 있더라도 필요하다면 뭐 되지 않겠어요? 소멸되지 않겠죠. 그러면 필요한 경우가 언제냐? 두 가지를 기억해 두시면 되는데 첫째, 소멸될 권리가 제3자 권리의 목적으로 되어 있는 경우, 두 번째, 소멸될 권리보다 후순위 권리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혼동으로 뭐 되지 않냐면 소멸되지 않습니다. 자, 이런 얘기죠. 전세권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소유권을 갖게 되면 전세권은 자동으로 뭐가 돼야 돼요? 소멸돼야 되는데 만약에 이 전세권에 다른 사람 앞으로 뭐가 설정되어 있냐면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 전세권자가 소유권을 취득했다는 이유로 전세권이 없어지면 누가 피해를 보죠? 저당권자가. 따라서 전세권은 혼돈으로 소멸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소멸될 권리가 제3자 권리의 목적이라면 혼동으로 뭐 되지 않아요? 소멸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1순위가 갑 앞으로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고요. 2순위가 을 앞으로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상태란 말이죠. 그럼 이런 상태라면 경매하게 되면 갑이 먼저 받고 남는 게 있으면 누가 받는 거죠? 을이 받는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갑이 소유권을 취득했다는 이유로 전세권이 만약에 없어진다면 얘가 뭐로 바뀌어요? 1순위로 바뀌죠. 그러면 얘가 받으면 얘는 뭐죠? 한 푼도 못 받을 위험이 생깁니다. 따라서 얘는 뭐 되지 않아요? 소멸되지 않아요. 소멸될 권리보다 뭐가 있으면요? 후순위 권리가 있으면 혼동으로 뭐 되지 않습니까? 소멸되지 않습니다. 이해되시죠? 간단한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점유권, 광업권은 권리의 성질상 뭐 되지 않냐면 혼동되지 않는다는 것까지 기억하면 퍼펙트합니다. 이게 전부입니다. 전부. 그죠? 아주 간단하죠? 그죠? 자, 이거 가지고 이제 대표예제 풀어볼게요. 우측입니다. 혼동으로 인한 물권의 소멸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옳지 않은 것은 1번, 갑 토지의 저당권을 가진 자가 후에 그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했어요. 그러면 저당권을 가지고 있다가 또 뭘 갖게 됐어요?
소유권을 갖게 됐다면 저당권은 굳이 뭐 할 필요 없어요? 가지고 있을 이유가 없으니까 저당권은 소멸되겠죠. 그 저당권은 소멸한다. 맞는 질문이죠. 2번 갑토지 A가 1번 저당권, B가 2번 저당권이에요. 그러면 1순위로서 A가 1번 저당권이 있고요. B가 뭐죠? 2순위 저당권이 있잖아요. 근데 이런 상태에서 만약에 A가 중복해서 소유권을 갖게 됐다면 이 저당권은 뭐 되지 않아요? 소멸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소멸될 권리보다 뭐가 있어요? 후순위 권리가 있으니까요. 이해되시죠? 그죠? 근데 만약에 B가 저당권을 취득했다면 얘는 당연히 뭐가 돼? 얘 B가 소유권을 취득했다면 B의 저당권은 당연히 뭐가 돼야 돼요? 소멸돼야 돼요. 왜냐하면 비저당권이 제3자 권리의 목적인 것도 아니고요. 비저당권보다 뭣도 없어요? 후순위 권리도 없으니까요. 이해되시죠? 따라서 비가 갑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면 비의 2번 저당권은 소멸하지 않는다는 질문은 뭐죠? X가 되고 답은 뭐죠? 2번이 되는 거죠. 3번 갑 토지의 지상권자가 동시에 그 지상권 위에 저당권을 취득했다면 그러면 이 저당권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저당 지상권 위에 있는 거죠. 이 사람이 또 뭘 갖고 있어요? 지상권을 가지고 있다면 굳이 저당권을 가지고 있을 이유는 없으니까 저당권 혼동으로 소멸한다. 맞는 질문이고요. 4번 갑토지의 지상권자가 상속으로 소유권을 취득하였더라면 그럼 원칙적으로 지상권은 뭐가 돼야 돼? 소멸이 돼야 될 텐데 문제는 그 지상권이 타인의 저당권의 목적이 되었을 때는 혼동으로 뭐 하잖아요? 소멸하지 않는다. 맞죠? 왜요? 소멸될 권리가 뭐예요? 제3자 권리의 목적이니까요. 5번 지역권자가 승역제 소유권을 취득했다면 더 이상 지역권을 가지고 있을 이유는 없으니까 지역권은 뭐 하게 됩니까? 소멸하면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것도 그러니까 뭔가 많이 아는 게 아니라 뭐가 필요한 부분이죠? 연습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만 정확히 기억하시면서 이 문제 가지고 따져보시면서 아 이게 이해기구나라고 깨달음을 얻으면 그렇게 어려운 부분은 아닙니다. 자 이렇게 해서 물권법 총론이 끝났고요. 좀 쉬었다가 점유권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